자, 고2 3월 모의고사 19년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sometimes 가끔씩 자, 가끔씩 사람은 is acclaimed. 우리 acclaim이라고 하면 뜻이 뭐야? 칭송하다. 칭송하다. 사람은 가끔씩 칭송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이런 칭송하다 같은 거를 사용을 할 때는요. 우리 acclaim 누구 is 어쩌구 누구를 어쩌구로서 칭송하다. as를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칭송을 받을 때는 수동태가 될때 목적어가 acclaim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무엇으로 칭송되는지는 여기에 그대로 올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뭔가 되는 느낌이 없는데. 자, 그런데 자, 가끔씩 한 사람이 칭송을 받습니다. 무엇으로 칭송을 받냐면요. 바로 the greatest. 뭐야? 아, 최고다라고 칭송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무엇 때문이야? Because 자, 그 이유가 요거 때문인 거죠. 자, 그랬을 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violinist 뭐 바이올리니스트인 뭐요잔 쿠벨리크 이런 거 잊지 말랬죠. 그냥 바이올리니스트 요 사람이 자, 칭송을 받았습니다. 자, 무엇으로써요? 뭐로 칭송을 받았냐면은 the greatest. 아, 이 사람은 최고다라고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칭송을 받았냐면은 during 자, 다음에 명사 나오죠. 명사 동안에. 근데 어디 투어예요? His first tour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첫 투어에서 칭송을 받았대요. 최고라고. 그렇지만 자, 그런 다음에 자, impresario. 자, impresario soul 자, 이런 것도. 자, 이 impresario 하면은 이 기획자라고 쓰여 있죠? 이 기획자인 요 사람이 그를 미국으로 다시 데려갔을 때. 언제요? 이 1923년에. 그때 several people thought. 몇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he has slipped a little. 얘들아, 우리 slip 하면 뜻이 뭐야? 그렇지. 그가 조금 미끄러졌다. 우리 slip이라고 하면요. 미끄러지다도 되고, 약간 하락하다. 떨어지다란 뜻이 있어요. 조금 떨어지는 거. 이런 걸 slip이라고 합니다. 주식이 떨어졌다. 비트코인이 떨어졌다. 이런 거할 때도 slip 쓸수 있어요. 이랬죠. 그래서 그가 조금 뭔가 떨어진 것 같은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제 한 가지 일화를 얘기를 하는 건데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첫 미국 공연을 했을 때는 이 사람 그레이티스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갔더니 조금 떨어졌는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렇지만 자, 이제 그렇지만 자, 이 사람이요. 자,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렇게 컴마 컴마가 나오는데 이거 제껴 볼게요.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Thought differently. 생각을 다르게 했다 이거죠. 우리 컴마 컴마 주어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컴마 나오는 순간 일단 제껴야 동사가 보이겠죠. 자,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얘기했어.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엘만이라는 사람의 아빠래요. 아빠가 다르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My dear friends. 내 친구들아. 이 사람은 플레이 연주를 했습니다. 파가니니 콘체르토를요. 오늘 저 콘체르토라고 하면은 그뭐 콘체르토죠. 그 뭐지 이게 무슨 협주곡인가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얘들아 as 나왔죠. 그렇지. 자, 근데 뒤에 것만큼 앞에 거는 ly 부사 나왔잖아. 그러면은 뭐뭐 하 개겠죠. 뒤에는 뭐가 나왔어? 주어 동사 나왔네. 자, 우리 as 사이에는 형용사, 부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as 뒤에는 명사,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경우의 수가 그래서 6개라고 그랬었지. 명사만큼 형용사 한, 명사만큼 부사 하게, 명사만큼 형용사 한 명사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주어가 동사하는 만큼 형용사 한. 주어가 동사하는 만큼 부사하게, 주어가 동사하는 것만큼 형용사한 명사. 이렇게 될수 있다 그랬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랑 뭐 나왔니? 부사랑 주어 동사 나왔잖아.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주어가 동사하는 만큼 부사하게.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ever. 여태죠, 여태. ever는 여태예요. 여태 그가 공연했던 만큼 splendidly. 어떻게?
멋지게, 근사하게 그렇게 파가니니 콘체르토를 오늘 밤 연주를 했다 이겁니다. 야, 얘는 평소에 하던 대로 했어, 멋지게. 오늘, today, 오늘 you have a difference. 당신은 다른 스탠더드, 뭐야 스탠더드 하면? 기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너는 L만도 있고 하이피스도 있고 the rest 하면 나머지죠. 나머지도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너는 그동안 이 L만이라고 하면은 방금 얘기했던 요 사람이죠. L만도 너는 들었었지만 다른 연주자도 들었고 나머지 연주자의 공연도 봤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are you all of you 너희 모두는 무엇했대? have developed. develop 하면 뜻이 뭐야? 그렇지. 발전했어. 그리고 뭐 했어요? 또 grown. 성장했어. 어디에서? artistry. 어떤 예술성에서. 그리고 technique. 어떤 기법에서. above all 하면 뭐야? 그렇지. 이건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디에서? 바로 이 지식과 appreciation 하면 이거 여러분들 감사하다 말고도 뭐가 있냐면은 이해라는 뜻이 있어요. 이해. 어떤 깊은 이해, 예술에 대한. 이 지식과 이해 측면에서 굉장히 발전을 했다 이거죠. 더 포인트 is 자, 포인트 하면 요점이잖아. 요점은 뭐냐면은 you know more. 너가 더 많이 알게 됐다는 거야. 무엇이 아니라 이 퀘벡이라는 애가 play less well. 덜 잘 연주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 답이 뭐가 돼야겠니? 자, there is little basis for comparison. 자, 어떤 사람이 greatest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대요. 언제? 우리 little이라고 하면은 조금이 아니라 뭐야? 부정으로 가야겠죠? 무엇이 아닌. There's little basis 하면은 자, comparison 하면 뭐니 얘들아? comparison. 비교지, 비교. 자, basis 하면은 기초잖아. 그러니까 비교를 위한 기초가 거의 없기 때문에 greatest라고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가 축구를 겁나 잘해. 아, 얘는 고트야. 고트 뭐니? 너네 고트 몰라? 아, 미치겠네. 이 뭐야? Greatest of all time. 뭐야? Greatest 이거 운동 선수한테 많이 쓰잖아. 어. 그러니까 염소 이미지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GOAT. Michael Jordan is GOAT. Michael Jordan is the GOAT of the basketball. 뭐야? 마이클 조던은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다. GOAT 이거 써요. 이해되시나요? 메시 이런 애한테 GOAT 쓰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 근데 여러분들 동네 친구가 이제 아 얘 이렇게 축구 잘하는 애 못 봤어. 어 얘 GOAT인가 보다 했는데 얘가 이 프로 축구장에 가보니까 얘가 알고 보니까 이제 완전 비교가 되지도 못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비교의 기초가 거의 없을 때 그때 greatest라고 불리는데 너네가 이제 한동안 다른 애들 걸 듣고 나니까 지식도 많이 알고 무엇보다도 비교할 대상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greatest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